오늘은 그 자치분권하고 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자치분권 앤더 균형발전 문제는 이게 이제 그 경제 문제이면서 동시에 이제 정치 문제지 않습니까? 그 균형발전은 이제 좀 그 호남 시골이나 호남이나 뭐 지방들이 상당히 어떤 절실하게 이렇게 추구를 하는 문제들이거든요. 지금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사실은 어떤 그러한 어떤 이 문제의식에서 이제 이렇게 추진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어떤 뭐 경제력이 있는 어떤 지방들에서 이제 원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게 막 그냥 막 뒤섞여 있죠, 사실은. 지금 자치분권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하고 지방공무원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국가에서 꼬리표 붙은 보조금 줄 때 그냥 꼬리표 붙이지 말고 그냥 우리가 쓸 수 있게 그냥 이렇게 해주라. 뭐 요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 대부분의 시민들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지금 돈질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정말 황당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치분권 문제가 원래는 딱 그 보수의 핵심 가치를 보통 사람들이 자유라고 그러거든요. 그 자유의 내용이 뭐냐면은 한국에서는 사실은 방공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어떤 규제 완화 이게 아마 주축일 겁니다. 이게 그런데 원래 이제 그 근대 이후에 역사를 쭉 보면은 진보는 기본적으로 국가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가지고 뭔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의를 실현한다 이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보수는 그 자유 자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적 자치 영역하고 지방 자치 영역을 갖다가 이제 크게 잡고 그다음 보충성 원칙에 의해 가지고 국가가 개입하라 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한국에서는 이 자치 분권이 무슨 진보 가치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풀뿌리 시민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어떤 이 진보 계열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치, 자조, 자율 책임 뭐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갖다가 또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갖다 하겠다 이런 거고. 자, 근데 보수는 이 자치분권 문제에 대해 가지고 거의 그냥 뭐 생각이 기본적으로 없거든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론 보수 가치가 원래 살아 숨쉬는 어째 초등학교라 그럴까요? 모태가 원래는 가족하고 그 다음에 요런 어떤 커뮤니티 자치하고 그 다음에 지방 자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보수 가치의 어떤 그 모태인데 가만 보면은 가족이야 뭐 그냥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모태가 없거든요. 게다가 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 보수는 대체로 서울 수도권 집중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어떤 요구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치분권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진보한테 다시 밀리거든요. 저는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저 황당한 짓거리를 해도 아직도 40%에 근접하는 지지율을 갖다가 보이는 이유는요, 이 정말 가치 측면에서 보면은요, 진보가 보면은 보수가 진보한테 방치를 해버리거나 좋은 가치인데 방치하거나 양도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자치분권 균형발전이 아닐까 싶어요. 예, 이제 우리가 그 지방자치 또는 균형발전 얘기할 때 그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보수가 각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정치가 안정돼 있고 경제에 크게 옥세가 족발이 안 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보면 어떤 경제 환경이 바뀌고 정치 환경이 바뀌어도 상당히 정치가 안정적으로 정권 교체가 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이제 우리가 스위스, 미국 그렇죠. 이런 나라예요. 근데 이제 이 나라가 연방주의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의 권한이 상당히 약한 나라고 지방 권한이 크고, 그런데 반면에 아주 정변이 일어나면 죽고 살고 피를 흘리고 이런 나라가 대표적이가 이제 프랑스, 한국 뭐 이런 나라. 소련도 그렇고 중국도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위너 테이크스 올, 승자가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가고 이러면서 여기 정치에다가 많이 올인을 하게 되고 거기에 목숨을 매고 뭐 이런,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 안정에서 분권주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그래서 중앙정부가 힘이 센 거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보수 쪽에서 인식이 잘 없는, 분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정치적인 문제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보면 서울공대에서 축적의 시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어떤 경제가 발전하려면 오랜 기간의 그 투자와 실험이 거쳐야 되는데, 근데 중국이 왜 이렇게 빨리 부상하냐 그랬을 때 거기서 공간적 실험을 많이 한다. 그렇죠. 이제 26개인가 성에서 각각 그 의외로 중국이 그 경제 정책에서는 성의 그 자치권이 꽤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동차 회사도 성이 미는 외국 자동차 회사가 다 따로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죠. 베이징 경우에는 현대자동차가 파트너가 됐었고, 다른 데는 BMW가 되고 막 이러면서 다양한 자동차가 실험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그 공간적인 실험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쪽에서 금지시켜도 다른 쪽에서 성공 사례를 보면 이제 이런 공간적으로 수평적인 실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부족했던 것들을 공간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실험을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중국이 갖는 강점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국회가 또는 정치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거는 그 한 군데서 그냥 국회가 결정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지방자치가 잔태장 뽑는 그냥 자리 마련해 주는 것만 있고 실제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껍데기 지방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경제적 다원주의가 할 수 없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이 지방자치가 잘 되면 이 자기 동네에 대한 애양심이라고 그럴까? 그렇죠. 그 커뮤니티, 이게 내 익스텐드 패밀리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되게 중요해서, 미국에 보면 대도시에는 프로 스포츠 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뉴욕이나 시카고 같은 데는 그래서 뭐 그 집안 내내 오면서 두 팀씩 있으면 어느 팀 응원하냐 이렇게 결정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도시들은 다 그 대학에서 그 도시에 속한 대학 스포츠팀을 응원하거든요. 그리고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걸 너무 즐거워하고, 그래서 대학, 왜냐하면 이게 주립대학이고 시립대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 내서 키우는 대학이고 그 팀이 잘하는 게 우리 지역을 대변하는 거고 문화의 중심지고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또 행복하게 만들잖아요. 우리 동네 팀이 가서 잘하고 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파티하면 늘 그 동네 스포츠팀 얘기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이제 그런 건데, 우리 사회는 이게 신라시대 때 뭐 삼국시대 때부터 중앙집권국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다 결정하다 보니까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 살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사실은 도시를 구성하는 거, 우리가 하나의 도시로 자치 단 지방자치를 만드는 것도 주민들의 의사 결정 권한이거든요. 그렇죠. 시를 구성하고 해체할 권한도 주민한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인코퍼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제가 그 시카고 살 때 리버사이드라고 하는 아주 부촌이 있고 그 옆에 리버사이드 라이온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세금을 많이 낼까 봐 부촌에서 계속 리버사이드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인코퍼레이티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재산세를 안 내고 그 시카고의 평균적인 재산세를 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인코퍼레이션 하는 거, 도시를 구성하는 것마저도 주민들한테 결정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방 정부가 구성되는 원칙이 그 사실은 주가 주민들이 선거를 하면 연방으로부터 탈퇴할 권한을 유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 투표를 해서 내가 미국의 미 합중국으로부터 연방으로부터 탈퇴하겠다면 탈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텍사스 같은 데가 대표적으로 이제 텍사스 공화국이었다가 마지막에 부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주정부 청사에 보면 늘 텍사스 기하고 미국 기를 같이 걸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이제 많이 논란이 되는 게 캘리포니아가 워낙 진보적이고 막 다르니까 캘시트라고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를 분리하자 뭐 이런 주장을 할 정도로. 그리고 내셔널 가드라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향토 방위군인데. 네네. 그 주지사가 그 군사력을 움직일 수 있는 내셔널 가드는 네네. 주지사가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게 상징적인 게 아니라 네. 애초에 권력이 밑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게 그렇죠. 맞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 우리 사회는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지방자치를 주장하는 그 이 좌익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먹이사슬 때문에 주장하는 것 같아요. 이들이 중앙정부에 붙어서 먹이사슬을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잖아요. 네네. 정치 엘리트들이 막. 근데 이제 지방정부 뭐 이런 데 가면 자기가 군수도 만들 수 있고, 뭐 그러니까 거기에 하면 훨씬 많은 먹이사슬 때문에 중앙정부에 그거지 진짜 의사결정권을 이 시민의 손한테 전해주기 위한 인식이 없어서 그런 네. 것 같아요. 그 이제 제일 웃기는 게 이런 건데 우리는 지금 대구시장하고 경북지사하고 같은 급이에요. 네. 근데 대구는 경북이라고 하는 경제에서 그 계란의 노른자 같이 모여 있는 그렇죠. 핵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농촌이나 다른 도시로부터 경제가 글로 오고 거기서 네. 만들어진 뭐가 다시 흘러가야 돼. 그래서 하나의 경제권이 되는데 네네. 부재동 부자동네만 딱 빼가지고 네. 이래놓으니까 사실은 그러면 그 대구시 밖에 있는 그쪽은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가 되고 하나 저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보면 뉴욕 주지사가 있고 거기 시가 있고 카운티가 있고 이렇지 주지사하고 시장을 같은 레벨로 놓지 않잖아요. 그죠? 뉴욕주의 대부분의 세금은 뉴욕시에서 거치거든요. 그렇지. 근데 우리는 지금 제일 잘 사는 핵들은 따로 빼가지고 거기다 지방자치를 해놓고 그러면 나머지 농촌을 땅만 넓고 사람도 적고 그 도시를 지탱하는 주변 경제권은 세금도 못 걷잖아요. 거기 뭐 경제력이 없으니까. 그래 놓으니까 그게 하나의 경제권으로 이렇게 발전하는데 되게 어려운데 거기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여러 명 자리 만드느라고 그랬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경제원리도 맞지 않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우리가 인식이 전혀 없고 그 네. 미국에 보시면 이 카운티도 아니에요. 훨씬 적은 작은 타운. 시, 예, 타운, 빌리지, 뭐 예, 예. 시티 이런 예. 여러 이름의 제일 기초단체가 기본적인 것들을 관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경찰, 소방서 서비스, 그렇죠. 그다음에 쓰레기 치워주는 거, 그다음에 로컬 도서관 이런 것들이 다 고기에서 그렇죠. 이루어지는 거고 고 단위로 사실은 교육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역교육청이 아니고 사실은 그래서 그 학교 몇 개를 묶은 아주 작은 단위로 그 교육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정도로 분산돼 있고 그 우리 보충성 원리라고 그래서 밑에서 못하는 것만 위로 하니까 그 주정부 같은 것들이 하는 거 보면 그 운전면허 발급하는 거 뭐 이런 정도고 네. 스테이트 레벨로 일반 국민이 갈 일이 거의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권한이 분산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모든 건 그 정부 대통령하고 이런 데서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는 거의 의사결정권도 없고 뭐 이런 상황에 네 예. 그래서 원래 이제 기존에
이제 보수 시민들이 이제는 정치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과거에는 그냥 그 자기가 그냥 알았어. 그냥 그 자기가 선 자리에서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사실은 이제 생각을 했고, 정치는 그 일반 국민의 삶이나 경제 생활에 깊이 개입해서 뭐 쥐락펴락 좌지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최저임금 52시간에 비정규직에 뭐 그냥 갑자기 파울언전을 하고 재산세를 걷다가 완전히 걷고 종부세를 걷고 뭐 등등등 이제 이런 거를 갖다 하는 거를 보면서 이제 이른바 이제 그 정치에 관심이 없던 어떤 이 보수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아주 많아진 거죠. 근데 참 이거가 원래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역사의 어떤 퇴행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하죠. 사실 보수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이제 아주 많아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궁극적으로는 원래 이제 그 권력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이 경제나 주민들의 어떤 삶이 이렇게 그냥 크게 요동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 그게 아까 이제 스위스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이제 뭐 그런 나라고. 아니,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어떤 그 비전은 명확한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게 보면은 지금은 원래 보수가 그 한국 보수가 가장 중시하는 가치가 원래 안보하고 경제거든요. 그리고 그 점에서는 확실히 저기 진보보다는 잘할 것 같다라는 느낌들은 주는 것 같아요. 왜? 안보의 어떤 원칙들 있잖아요. 그걸 갖다 분명히 견제하고 있고, 외교의 원칙도 견제하고 있고, 경제도 시장 원리를 갖다가 어쨌든 굉장히 존중하고 시장에 대한 이해도 깊어. 기업에 대한 애정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저는 그와 더불어 가지고 저는 자치분권의 어떤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난 이 부분을 갖다가 보수가 탑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 이거는 완전히 그냥 국가를 리모델링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예, 그래서 네. 그 우리는 이제 옛날 성리학적 관점에서 그 중앙정부에서 정 몇 품이 되느냐, 정 몇 품이 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출세한 거가 결정이 되고 뭐 이런 그 중앙 집권적 사고가 짙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사실은 그 다른 나라에서 선진 국에서 정치를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다에 대한 봉사잖아요. 이제 사실은 구청 구의원이 되고 구보다 더 작은 조직 에도 이렇게 참여하면서 실제 생활 속에 자기가 기여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훨씬 더 사실은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보람된 일인데 그런 거에 대한 가치보다는 이제 바로 국회의원 들어가려고들 많이 애를 쓰잖아요. 네. 사실은 지난번 이게 선거 때마다 또 정부가 이제 정당들이 구색 맞춰서 청년 몇 명 끼워 넣으려고 그러고 뭐 경력도 없는 여성 끼워 넣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주 바늘구멍 같은 기회가 있으니까 정치에 대한 훈련도 안 돼 있고 네. 뭐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약간의 지명도를 쌓아서 글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고 들어가면 전부 이제 그 장기판에 조리되는 거지 뭐 본인들이 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확신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정치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구청 뭐 이런 구의회 또는 뭐 구청장이 돼서 이런 작은 단위에서 정치를 연습해보고 실적을 내고 뭐 이러면서 훈련을 가져야 사실은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이제 너무 높은 데만 근데 이제 그 문제도 따지고 보면요 예. 자치가 보면은 원래는 이제 사람들은 이제 한국은 아마 교회 자치하고 시장 자치 있잖아요. 기업은 원래 자치니까 예. 그 다음에 교회도 상당한 어떤 그 자치적인 조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뭐 장로 선거하고 돈을 헌금을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갖다 보통 배우면 배워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무슨 이제 그거 있잖아요. 어린이회부터 시작해서 뭐 이러저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사회로 나오게 되면은 의외로, 예, 근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엄청나게 크거든 사실은. 이게. 예, 예.
그 미국의 타운이나 시티하고는 또 좀 다르거든요. 예, 이게 예. 그러니까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참여가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침묵의 동창회 뭐 이제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자치 조직이긴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의 자치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의 어떤 이 자치권은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러면 하나가 정당이 있잖아요. 정당의 어떤 그 이 지역위원회 또는 지구당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 자치를 연습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입니다, 사실은. 그럼 이 정당이니까 결국은, 왜냐면 우리나라 이거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사무와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뭐 하는 것이 좀 더 비용 효과적일까, 뭐 또 새로운 아이디어 없나, 예컨대 뭐 이런 거 할 수 있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복지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교육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이제 그 정당의 지방 조직이 완전히 사실은 죽어 있거든요. 아니 그건 뭐 진보 보수를 초월해서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속에 뿌리내린 정당이 없으니까 대개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재선을 위해서 그냥 활용하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 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유정신이 싹 트서 자라는 요람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빈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하고 교회 조금 있고 나머지는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정당의 지방 조직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진짜 되려 그러면은 예컨대 지금 교육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도 그 관할을 못하고 교육감이 사실은 좌지우지하고, 사실은 또 교육감이 좌지우지하는 것도 인사 정도입니다. 사실은 인사 정도예요. 예산도 크게 못 건드리거든. 그거는 교육과정이라든지 그 이런 것들은 다 중앙정부의 법령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학부모들이 원래 학교에 모여 학부모들이 모여가지고 뭐 토론해가지고 결정해서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원래 이제 이 부분도 교육자치가 되고, 교육자치는 원래 학교자치거든. 학교자치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또 우리가 이 자치를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이 굉장히 사실은 또 높을 거예요. 이게 많을 건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복지나 의료라고 하는 거는 원래 국가가 원래 그냥 그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애매하게 이놈을 갖다가 그냥 그 이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다 틀어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전달 체계로만 기능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자치가 제대로 되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주민 자치 단위는 작게 가져가야 됩니다. 아까 시티타운. 예. 자, 그 다음에 광역은 사실은 주정부 수준으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주정부가 갖고 있는 그 권한이 보면 세금 움직일 수 있고, 산업, 안전, 환경 뭐 이러저런 규제도 사실은 아마 고용 규제까지를 갖다가 다 가져갈 수 있죠. 이게. 아,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일종의 그 신대륙 같은 겁니다, 사실은. 또 그러면 보수가 선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 핵심 내용은 주민자치단위는 작게 가져간다. 그 다음에 광역은 주정부 수준으로 가져간다. 그 다음에 그 행정서비스, 예컨대 교통서비스 있고 교육서비스, 소방서비스, 여러 가지 서비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적절한 단위로 사실은 묶으면 돼요. 그리고 요렇게 딱 가져가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 정당의 어떤 지방 조직들이 토론하고 결정할 것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어떤 그 밑에 사람의 자유정신 있잖아요. 자유정신은 곧 자치정신이고 자율책임정신이고 보충성 원칙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쭉 자라나면서 좀 보수가 아주 튼튼한 어떤 이 기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제 그런 생각이에요. 예, 그
사실은 미국 헌법 보면 연방정부나 의회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주 간의 통상 원칙이나 다른 나라와의 통상 관계는 연방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데 주 안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일단 권한이 없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도 그런 게 있어서 그 도 간에 또는 대외 통상에 관한 것만 연방 저 중앙정부가 하고 주 그러니까 우리 도 시도 안에 거는 다 시도 의회가 결정을 한다 이런 저 원칙이 있어야 아, 이런 게 가능한데 우리는 지금 이제 어쨌든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참여하기 어렵고 제일 문제는 이제 정당이 민주화 안 돼 있고 뿌리가 없는 것도 그런데 요새 뭐 그 김도수장님 신당 이런 거 하시니까 잘 알겠지만 정치 신인이 들어가는 길들을 다 기존 정치 엘리트들이 막아놨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이 자기가 정치의 뜻이 있다 그러면 그 정치를 아예 후보가 되기 전이라도 익스플로러토리 커미티 같은 것들을 자기가 예비 정치인이라고 하는 거를 선언하고 나면 바로 선거 자금을 모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정치도 돈과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뜻 있는 사람이 미리 돈과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지? 그래야 그 돈을 가지고 정치 활동을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 때나 자기가 아, 정치의 뜻이 있다 그러면 그걸 선언하고 나면 정치 자금도 모을 수 있고 사람도 모을 수 있고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선거 기간에만 해야 되고 후보가 됐을 때만 하고 예비 등록 예비 후보가 됐을 때도 아주 제한된 일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새로운 정치 신인이 들어오는 걸 꽁꽁 막아놓으면 이제 그 상명하달식으로 공천 중앙당이 그 예비 저기 국회의원 후보들 지구당 지역 위원장 이렇게 공천 주고 그러면 자기가 공천 받고 그 자리를 지휘하기 위해서 그 밑에 사람들을 또 자기가 가짜 거의 당원을 만들어 놓고 뭐 이런 상태에서는 그리고 그 사람이 승인하지 않으면 지방자치 의원도 못 되고 군수도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지금의 완전히 상명하복식의 지금 구조로는 이 정치개혁이나 지방분권이 일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독점 카르텔을 어떻게 깨느냐 이것도 이제 정치자금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이게 그것도 참 재밌는 게 지금 이제 그게 원인은 이제 양당의 독과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선거제도를 갖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치단 자체가 너무나 커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뭐 10만 20만 근데 뭐 100만 1000만 아니 그 아니 뭐 다른 나라도 사실은 뭐 그런 게 있는데 딴 거는 딴 데는 작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열심히 발품을 갖다가 팔면은 사람의 깜냥을 갖다가 다 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덩치가 커지면은 사람의 깜냥을 갖다가 주민들이 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당 보고 찍는 거죠. 예, 예, 바람 보고 찍는. 뭐 그다음에 사표 방지 심리가 이제 더 작동하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양당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선거법이 자꾸 골 때리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개혁자유연합이다 그래가지고 창준이 단계지 않습니까? 그럼 당원을 모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서울시장 재보선이 부산시장 재보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에는 그 개혁자유연합의 그럼 창준이 위원장은 정규제잖아요. 정규제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창준위원회 그럼 김대호하고 뭐 몇 명 있을 것만 그러니까 저 유석춘 등등등 이런 사람들 이름을 개정하면 안 된다는 거야 선관위가 당원을 모집하는데도 이게 무슨 당인지도 밝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아니 제가 볼 때 이거는요 선관위의 유권의 해석인데. 저는 이 생각이 뭐냐면은 조금이라도 그 공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 조금이라도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름을 갖다가 좀 더 많이 이제 쓰게 되면은
뭐 상 딴 데한테 불리하다 막 이런 생각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뭐 모든 거를 갖다가 이제 틀어막는데 관료적 규제로서 그냥 와 이거 정말 숨 막힐 듯한 어떤 이 규제가 지금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뭐 선관위를 갖다가 욕할 거냐? 기본적으로 선거법은 양당 이 독과점 체제의 어떤 양당이 결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놈들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사실은 관료적 규제를 통해 가지고 정치 신인 또는 새로운 정당의 진출을 갖다가 막는 그런 데 대해서 이해관계가 같거든요, 사실은. 뭐 또 얘기할 엄청나게 많은데 어쨌든 참 그래서 그러니까 왜 안 되느냐를 보면 그렇게 그냥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 들어갈 길이 없는 거죠. 이제 네. 그러려면 누구한테 가서 줄을 서야 되고 굽신거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못하게 되고 그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이 위선적인 법들이 많은데 사실은 선거 기간에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이런 것도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잖아요. 네. 대통령이 혼자 정치하는 게 아니고 자기 당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많이 되고 뭐 그 지방자치장이 많이 돼야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저기 가가지고 그 주지사 또는 상원의원들 하원의원들 지지선을 하고 다니고 모금하러 다니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면 뭐 대통령이 그 공무원들을 다 선거에 동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정무직들은 정치를 하게 해줘야 되고 이 직업 공무원들은 그러지 못하게 하는 걸 대면 되는데 뭐 정무직들도 정치를 선거운동을 못하게 해놓고 실제는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선이죠. 위선이죠. 위선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항상 시비거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지난번에도 그 재난 얘기해가지고 저 집집마다 뭐 4인 가족 100만 원씩 주고 이런 것들이 다 인권선거 운동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버젓이 선거적으로 하는데 형식적으로는 아닌 것처럼 해야 되고 뭐 이래서 사실은 그러면 대통령 선거하고 무슨 국회의원 선거하고 지자체장 선거를 다 선거를 한꺼번에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다 쪼개져 있는데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자기 지지 세력을 확대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 이런 것도 다 이제 과거의 유산이잖아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고무신 선거하고 뭐 막걸리 선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선거제도가 상당히 지방자치나 뭐 이렇게 모든 걸 막는 식으로 막아가지고 뭐 어떻게 국민이 선거라는 게 자기가 원하는 정치 이 세력이 집권하게 만들어주는 게 나의 행복 추구권인데 선거 기간 동안에 선거 운동원 등록하지 않으면 누구의 낙선 운동도 못하고 당선 운동도 못하는 이런 식의 그거는 완전히 기본권을 정치라고 하는 기본권을 막아놓은 아주 이상한 제도인데 선거법이 비상기업령이에요. 네, 선거 기간 동안 기간 위에는 예, 비상기업령이 언론의 자유도 없고 그 기간 동안은 그리고 뭐 저기 저는 그것도 이 저 여론조사 발표 못하게 하는 것도 참 잘못된 거라고 생각. 여론조사를 보고 사람들이 전략적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줘야 지난번에 지금 이제 부정선거론 막 얘기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기간에 여론조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랐으니까 사람들이 막 지금 와서 이제 시비를 거는 건데 이게 뭐 다른 쪽이지만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원래 권력이 개인한테 있고 그 자유를 하려면 그 책임도 자기가 같이 져야 되니까 우리 동네에서 나온 돈 우리 이 동네를 위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중앙정부가 할 거하고 지방자치가 해야 될 거를 구분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엉터리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부동산 정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정부는 페니메 페니메이스 그런 쪽으로 우리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중앙정부가 그 옛날에 루즈벨트 대통령 때 집을 가지게 지원해야 되니까 금융회사들이 융자 잘 안 해주니까 그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해주면 그 대출에 대해서 보증해주는 대출 보증회사라고 하는 금융회사 두 개 하는 게 중앙정부의 전부잖아요. 그러고는 다 우리 도시 그 도시의
환경이나 인구나 산업구조나 가족구조나 또는 교통문제를 생각해서 도시 어디다가 인허가를 주고 공급이나 수요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인센티브를 줘서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집이라는 게 집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주위에 학교도 있어야 되고 상가도 있어야 되고 문화시설도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로컬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집에 집들이나 상가나 이런 것들이 이 그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집도 예쁘게 지으면 관광 자원이고 상가도 잘 지어놓으면 은혜들이 가서 모닝이라 그래서 운동도 할 수 있고 문화 활동도 할 수 있고 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화재나 뭐 이런 안전은 다 지방자치대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재산세도 지방자치에다 내야 되는 거고 이래서 수요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군수나 구청장이 할 일을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고 장관이 나서서 수요 공급을 전국에 대해서 수요 공급을 자기 멋대로 하겠다. 그 어느 부의 어느 지역에 어떤 국민이 어떤 집을 원한다는 걸 중앙정부가 알고 있지도 못하잖아요. 통제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가 안 하는 짓이고 지방자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그 주택 공급이나 이런 게 안 되고 그냥 그 어거지 우악스러운 짓을 하고 이 무슨 그 국토부 장관 또는 대통령이 무슨 은행의 대출 심사역인 것처럼 또는 그렇죠 이제 금융 규제가 지금 굉장히 특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보면 이게 정말 지방 자치가 안 돼서 왜곡된 대표적인 사회적 문제가 지금 그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금융 규제는 국가가 중앙에서 하는데 근데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토지의 어떤 용도 이거를 갖다가 1종이냐 2종이냐 뭐 건폐율을 하고 용적률 하고 뭐 이러저런 것들이 따라오거든요. 그다음에 국토 계획은 국토부가 하지만은 이제 지방 안에서도 움직이는 도로는 또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외로 보면은 엄청난 이권을 주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사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감사권을 갖고 있잖아요. 또 처음 우리나라도 감사권이 골 때리는 게 지금 추미애가 윤석열에 대해서 하는 거 보면은 검찰이라는 게 원래 신분 보장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아마 판사, 법관하고 검찰이 검사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쪽에서 징계위원회를 갖다가 아주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인사권 딱 틀어지고 있고 감사권을 휘두르고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관련된 이러저런 규제는 엄청난 이권이지 않습니까 이게 용도나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따라 가지고 뭐 토지 가치가 그냥 엄청나게 그냥 춤을 춰버리니까 그 다음에 도로 하나 놓고 전철 하나 놓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아이 그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 가지고 필요한 어떤 주택을 갖다 공급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금융하고 연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런 부분들은 또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그 가장 강력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서울시장인데 근데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인사 예산 그 다음에 어떤 토지 관련된 규제 도로 관련된 어떤 계획들 이런 거를 가지고 엄청나게 이끄는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으나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집사기 쉽게 해줄 권한이 하나도 없는 거죠. 교육을 갖다가 바꿀 권한이 없거든요. 예. 그다음 복지 있잖아요. 복지는 또 중앙정부가 다 틀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밑에서 매칭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핵심적인 어떤 삶과 관련해 가지고는 또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또 별로 없어요. 이게. 아니,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갖다가 이걸 완전히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 리모델링은 시장에 관련된 이러저런 어떤 규제나 뭐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 사례를 갖다가 좀 참고를 하면 됩니다, 사실은. 지방은 완전히 왜곡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실은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바로 단답이 나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건 그야말로 이제 재설계들이 사실은 이제 필요한데,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정책 담론에서 거의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안 되면요, 경제가 앞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각자 각 처해 있는 환경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다양한 경제적 기회가 개발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다 서울처럼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울릉도는 울릉대로, 제주는 제주대로 다른 경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지방자치나 분권화를 강조하면 늘 나오는 얘기가 이제 지방하면 지방 호족들이 다 부패해서 안 된다. 대학이 가장 교육이 많이 높게 받은 대학한테 교육부의 그 일일이 관료들이 지배하고 교육의 우리나라 총장이든 학장이든 뭐 대학 구성원들이 자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 맨날 그 나쁜 놈들이 있어서 풀어주면 부패가 더 만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립대학들이 뭐 재단에서 비리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국민들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해지고 착한 사람으로 가득 차기 전에는 자치권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영원히 안 되는. 영원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치를 하면서 그게 경쟁을 해서 그 자치를 잘 못한 조직은 망하고 도태되고, 또 자치를 하면서 그 안에서 자율적인 질서가 생길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되는 건데, 완벽해지기까지는 자치나 분권화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방에 가면 거기 지금 뭐 구의회 뭐 이런 데 보면 다 부동산 사업자고 구청장하고 짜고 뒤로 다 해먹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거기다 권한을 많이 주면 더더욱 이제 안 된다. 물론 이제 부작용이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우린 영원히 그냥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국가나 사회는 못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그 나쁜 놈, 그러니까 세상에는 늘 시스템을 악용하고 이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죠? 그 소수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들이 들켰을 때는 아주 준엄하게 처벌을 하고 이런 제도를 가져가야지 그들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그런 분권화된 사회를 못 가거든요. 자율적인 사회를. 근데 늘 그 논리가 없어요. 네, 네. 그게 사실 그 논리가 코로나 때는 국민 생명권을 빌미로 해가지고 지금 5만 가지 통제들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교통도 지금 막 그냥 60km짜리가 50km 되고 90km가 80km로 시속 제한속도가 그렇게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뭐냐면은 국민 생명이잖아요. 이게. 네. 네. 근데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생명이 사실은 작살을 나죠. 사실은 그럼요. 필요할 때 그 빨리 가지를 갖다가 못한다거나, 그다음에 경제적 했던 효용이 떨어지거나 효율이 떨어지거나 뭐 등등등. 그리고 속도가 낮으면 매연이 많이 나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있고. 예, 퓨얼 에피션시도 떨어지고 그래서 CO2 배출도 많이 되는 거고. 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예컨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경제가 침체되니까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근데 이제 이런, 그 다음에 다른 어떤 환자들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이게. 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건 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나왔던 게 이제 그 이 부정비리, 토들과 일부의 어떤 부정비리 때문에 그 자치권을 갖다가 안 주겠다. 이제 요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생명권 문제는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어차피 타협의 문제거든요. 아니 뭐 여태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하나도 없애 뭐 버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자동차 없으면 되지. 차 없으면 되지. 항공기 없으면 돼. 아니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것 갖고 그냥 뭐 규제를 갖다 규제와 통제를 강화를 하면 이게 무한히 사실은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균형점이 어디냐를 가지고 예컨대 뭐 시민 배심원단 100명, 1500명 만들어 가지고 토론을 붙이면 합리적 결론이 나올 거라고 봐요. 마치 우리 월성 1호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 가지고 공론화입니다. 뭐 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그런 방식들을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해서 쓸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뭐 제가 만약에 혹시라도 서울시장이 되거나 뭔가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간다 그러면은 저는 이런 많은 어떤 산업 환경 안전 규제들을 갖다가 그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붙여보고 싶어요. 자, 그다음 또 사실은 이제 부정비리 문제는요. 이거를 갖다가 공개화 투명화를 갖다가 하면은 많이 방지가 됩니다. 근데 내가 참 이번에 그 서울시를 이제 뜯어보면은요, 서울시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예컨대 뭐 TBS 교통방송, 세종문화회관, 서울여성가족재단 이러저러한 산하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몇십 개 있지 어마하게 않습니까? 많죠. 예, 셋도 셀수 없지만. 근데 재밌는 거는요, 구청 밑에도 많아요. 예, 그거는 이제 시설 안전관리, 뭐 저기 시설공단 같은 거 하고 보통 한두개 정도가 있습니다. 뭐 문화재단, 장학재단 이런 수준이고, 아니 물론 예산이 흘러가는 길에는 또 이렇게 또 있어요. 그 사실상의 이제 그 세금 소득자들이 쫙 많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드러난 산하기관은 구청에는 보통 하나 내지 둘 많아야 셋인데요. 서울시에는 이제 몇십 개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 중앙공기업들 있잖아요. 뭐 가스공사, 한전, 뭐 우리가 이름 대면 알 만한 그 중앙공기업이 한 300, 한 30, 30개, 340개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알료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딱 가면은요, 이게 전부 이상 임원이 몇 명, 직원이 몇 명, 그 다음에 임금이 평균 얼마, 복리후생이 얼마, 이게 쫙 나옵니다, 이게. 근데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딱 쳐보면은요, 인원이 몇 명인지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해래. 아니, 저 일단 일목요연하게 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요. 어떤 거는 경영 공시에 막 클릭해서 찾아 들어가 보면은 그 인원이 몇 명이고 이게 나와 있는데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그 아예 그냥 비공개로 해가지고 정보 공개 청구를 해라고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공시가 안 되니까 사업계열까지를 가가지고 사업계직 그 뭐, 100페이지, 200페이지, TBS 교통방송은 그렇습니다. 공개 안돼 있어. 몇 명이 일하고, 그 다음에 뭐 임금이 얼마나 되고. 이거는 뭐냐면 사업 계획서를 클릭해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런 식으로 감시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서 이제 부정비리가 싹트게 마련이지 그게 않습니까? 이제 일당이 지배해서 그런 거죠. 일당 독재래서 시장하고 시의회 다한당 한한한통 속이니까 이제 저런 게 근데 부패구조가 만든 이전에도요 거죠. 그랬거든. 네. 문제는 저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는 가장 혁명적 가치가 많은 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면은, 그러면은 제가 볼때 함부로 이걸 갖다 저지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아카데미 연구를 하다 보면 자꾸 미국 데이터를 쓰게 되는 게 미국은 이 저기 우편 주소 코드 단위로 거의 모든 정보가 퍼블릭 정보예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범죄가 어디서 쓰레기 불법 투기가 많이 일어나고 불법 주차가 일어나고서부터 인구 구성서부터 복지 비용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소득이 어떻게 돼 있고 하다못해 주택 대출을 어느 정도로 중등록과 우편번호 지역으로 돼 있는지 모든 정보 그래서 하수구가 몇번 얼마나 범람하고 뭐 이런 정보까지 다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사회과학적으로 지방자치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어떤 특징 있는 지역에서 자살이 많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그러니까 정책 제한도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요새 그 정부가 무슨 그린 뉴딜 해가지고 보면 당연히 그 퍼블릭한테 무료로 공개해야 될 자료를 지네가 DB 만들어서 공개한다 그러면서 한 건에 뭐 250만 원씩 팔겠다고 전부 올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쓸모도 없는 데이터를 그래가지고 그게 왜 정부가 세금, 저 국민이 세금 내서 만들어진 부산물인데 그걸 또돈 주고 팔겠다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초부터 지금 잘 안 돼 있는 거죠. 예, 일테면은 그 과태료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속도율을 제한 속도를 낮춰놓으면은 과태료가 많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저도 보니까 얼마 전에 또 뭐 50km 속도 위반으로 해가지고 과거 같으면 아닌데 날라왔던데 일테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과태료는 원래 원칙적으로 일반 재정에 집어넣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그 위반이 없도록 하거나 교통사고 없도록 하는 데만 딱 써야 되는데 일반 재정에 딱 넣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돈이 부족하면은 그 단속들을 갖다가 많이 하면은 돈이 생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과태료 관련해서 이게 얼마나 거쳐가지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오면은 지금 주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차를 끌고 오면은 요 동네 주차장이 보면은 개인 주차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좀 뭐 공영 주차장도 있고 하는데 사실은 뭐 공영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를 갖다가 알려주고 그 다음에 개인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예컨대 어떤 일정한 시간에 그 비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돈을 갖다가 지불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아, 이를테면은 그런 어떤 자잘한 어떤 생활 편의를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저도 편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어떻게 나가 있는 시간 동안 비어 있는 어떤 주차 공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쨌든 일정한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이를테면은 이런 자잘한 것들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 막혀 있는 거죠 이게. 예, 지금 스타트업 중에 이제 그런 거 하겠다는 데가 꽤 많아요. 특히 이제 거주자 우선 주차인데 나는 오늘 그 밤늦게 들어올 거다. 네. 그 자리 비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 기간 동안 거주사 우선 지역 같은 것들을 남한테 주차 공간을 팔 수 있게.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미국에는 그 파킹 랏 공유하는 스타트업이고 그 비즈니스가 되게 크거든요. 대도심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중요하죠. 얼마나 그게 매연을 일으키는 거고 얼마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낭비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많이 저기 활성화돼 있는데 이제 우리도 지금 막 그런 노력들을 하려고는 해요. 근데 이제 아직 크게 성공을 못하게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지방 정부의 노력도 비슷하고 민간 기업들이 이제 그런 기회를 보고 막 이렇게 사회 문제가 있으면 항상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래서 그런 쪽에서 움직임이 있긴 하는데 지금 이제 뭐 저기 우리 서울 우선은 이 서울시 같은 데가 인기 영합에서 대표적인 게 많은 길 중요한 길이 주차장으로 변해 있다는 게 불법 주차장에서 특히 그 시장이 있으면 그 앞에가 다 그래요. 그리고 그걸 또 공약으로 내걸어요. 거기 시장 주위에는 불법 단속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정착이 안 되죠. 근데 그 교통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서울이 보면은 1인용 탈 것 있잖아요. 이럴 때 킥보드나 제가 볼 땐 이것이 발전하기에 참 좋은 어떤 땅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땅은 뭐냐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자기 자전거나 이런 게 힘들도 그 다음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1인용 탈 것들이 이렇게 발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하는 거 보면 제가 간혹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예컨대 사고라도 한번 나면은 일거에 그냥 금지시켜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규제를 강화한다. 예컨대 그 하이바를 갖다가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못하게 한다든지 주차로 걸어버리면 되는데 나는 지금 1인용 탈 것 이것도 분명한 효용을 갖다 주는데 근데 이것도 보면은 한순간에 그냥 이걸 갖다가 날려버릴 수가 있는데 나는 이거 하는 사람들이 진짜 좀 대담하고 용감한 사람들 같아요. 예컨대 모든 어떤 산업 기회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놀고 있는 건 없거든요. 뭔가 그 위험들이 다릅니다. 사실은 아까 저기 그 말씀하신 그 이 거주자 우선 주차장 같은 경우도요 그러면은 비어 있으면은요 그런 것들이 어딘가에 조회를 하면은 그게 쫙 떠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정보들이 어딘가 모여 있어야 이용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말입니다. 아 그러면은 뭐 그 관련해 가지고 또 무슨 개인정보 보십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또 이게 그 어떤 철학이 있고 그에 대한 어떤 위험과 이익의 어떤을 이걸 타협하는 즉 절대 위험은 없다라고 하는 인식하에 아 절대 안전은 없다. 없죠. 예. 이 전제하에서 지금 뭔가를 갖다가 끌어가야 될 텐데. 그래서 서울시 같은 데 보면 그러니까 아주 부분 부분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요 도로는 다 자전거나 뭐 스쿠터를 탈 수 있게끔 교통 체계를 정비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뭐 공해도 줄이고 미세먼지도 줄이고 시간도 절약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이래서 많이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약속하고 실천하는 지방자치가 빨리 되면 이제 좋은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 규제가 얼마나 황당하냐면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보조금을 그냥 보조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배터리가 정부 거예요. 공동 소유로 돼 있는 거예요. 전기 배터리. 그래가지고 이 배터리가 낡으면 이걸 빨리 누구한테 교체를 해주거나 그렇죠. 뭘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야지. 이걸 자기가 처분 권한이 있는지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체해 줄 사업 계획을 했다가 시에 가서 하면 공무원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자기들이 그걸 관리해 주는 무슨 회사를 만든 것도 아니고 배터리를 걷어서 무슨 관리해 주는 무슨 공사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실제 소유권은 저거 하지 않아요. 근데 법률적으로는 이게 저기 시에서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네가 마음대로 처분하면 안 된다는 얘기만 우기고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계획을 짰다가 못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현실적인 얘기들이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런 것들이 지방자치 수준에 되면은 어디선가 그냥 탁 내지르고 그래가지고 뭐 문제 없으면은 그냥 그것들이 표준화되고 이렇게 될 건데. 근데 지금 요번에 그 저기 우리 보사부 장관이라는 장관이 다른 나라는 이게 백신이 너무너무 급하니까 그렇죠. 필요한 양보다 그냥 사전 오더를 쫙 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게 개발하는 게 다 성공할 것도 그렇지. 없으니까 여러 개에다가 오더를 낸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실제 필요한 양보다 많잖아요. 근데 왜 당신들은 저기 우리나라는 초기 백신 개발 저기 확보를 안 했냐 그랬더니 필요한 양마다 많이 더 많이 비축했다가 나중에 책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신중히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은 이 사후적으로 책임을 물을 거에 대해 가지고 이게 이제 얼마나 공무원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걸 하려면 지금 불확실하니까 낭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을 살리고 그렇지 또 생명을 엄청 정상적인 생활로 빨리 돌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봐야 그게 몇 천억이고 아무리 많이 봐도 그 미국이 저기 뭐 한 8조 정도 써가지고 필요한 양을 다 확보했는데 우리는 뭐 그거에 국민의 뭐 6분의 1밖에 안 되니까 1조 써가지고 해서 거기서 1조 중에 못 쓰고 낭비가 낸다고 그래야 몇백억 이런 수준일 텐데 이런 식의 이제 발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공무원적인 사고가 관료적인 사고가 얼마나 그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이런 게 있나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량권을 못 주는 거죠. 소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 지방자치가 그 지방자치 정부 혼자 힘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민간 기업하고 그렇죠. 민간의 자치단체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들도 상당히 재량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신감도 가져야 되고 또 선의로 한 일들을 사후적으로 이렇게 마치 배임이나 뭐온 것처럼 처벌하고 이런 게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사결정을 그냥 이 절차에 맞춰서 했으면 그걸 존중해주고 그게 사후적으로 틀릴 수도 있는 일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를 해줘야 되는데 나쁜 놈도 없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권한을 분산하고 이임하지 않아야 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걸 계속 갖기 위한 그 계속 핑계 명분으로 쓰이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경제부터 시작해서 쭉
고용 고쳐서 이렇게 뭐 부동산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이제 이 지방자치 분권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 문제이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정치 문제이고 또 행정의 어떤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확실하게 다른 어떤 보수의 비전을 이게 제시를 해야 안보, 경제, 그 다음에 자치의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우리의 어떤 간판 상품으로 가지고 있어야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개척할 수 있고 그 다음 보수의 미래도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비용을 초래하는지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뭐 제7공화국이 온다 이런 책 쓰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더 이 개인의 자유 또는 지역의 권한과 책임이 이렇게 분산되고 균형 있게 그 어카운터빌리티라고 하죠. 자기 자치에 대한 그렇죠. 책임을 지는 사회 이런 그래서 대학도 뭐 그래서 경영 잘 하는 대학하고 못하는 대학하고를 그 구분해가지고 그 정보를 그렇죠. 학교도 잘 가르치는 학교하고 못 가르치는 학교를 정보가 공개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이렇게 그 집을 얻으러 가면 네가 인류 이사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중개업자들이 보여주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얼마나 이렇게 애들이 전체적으로 성적이 높은가 그래서 이 아이오와 테스트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스탠다드 된 테스트 점수를 보면 이 학교에는 몇십 퍼센트가 그 스탠다드 테스트에서 몇 퍼센트 안에 다 들어가고 낙오된 학생이 몇 명 있고 이래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우리 학교에 비교 자료를 하나도 안 주고 그리고 획일적으로 그러니까 교사들, 전교조 교사들의 권익만 보호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할 수 있는 네. 자료도 안 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방자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런 정보 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그렇죠. 우리가 선택에 있고 선택이 없으면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선택을 자유가 선택이 예, 그래서 서울시가 싫으면 용인시에 가서 살아야 되는 선택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용인이 싫으면 뭐 지방 가서 살아야 되는 선택이 있을 때 경쟁이 일어나고 거기서 자유가 향유가 된다 이런 철학을 우리 보수 쪽에서 정말 잘 이해를 하고 널리 펴줘야 이게 지방 분권이 네.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네. 말씀.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